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한국인이 6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동결했습니다. 경제 성장 전망 경로가 좀 불확실하고 물가 상승률 둔화가 예상보다 더딘 게 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히는데요. 금통위원들은 3개월 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죠. 한은 금리 동결 일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번 금리 결정의 배경과 이에 따른 물가, 경기, 은행 대출 등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배경과 영향 토론하기에서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금리 결정 토론에 하기 앞서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오늘 금통이 끝난 뒤 발언을 먼저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성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한국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한 분은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3개월 오라이즌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지 그리고 3개월 후 3개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관해서 금통위원들 간에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금리 동결 이윤수 교수님 예상은 됐는데 그 전망 해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가 상승률이 아직 계속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대로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다만 달라진 것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물가나 성장 전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부분이 이번 결정에서 좀 중요하게 그 관심을 가졌어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높아져서 금리를 뭐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우리 주현수 교수님도 그런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대외적인 부분만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미국에서 금리를 더 추가 인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지만 그 부분보다도 더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그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다. 2024년 하반기까지도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긴축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적을 했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 속도가 예상보다 좀 더디다. 좀 더 둔화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더디다. 어떤 요인들 때문에 지금 물가 상승률 둔화가 잘 안 되고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그 유가가 사실은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전에도 유가 상승이 있었는데 일단 유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당장에 휘발유가가 올라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율이 좀 예상보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 환율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가 좀 더 어렵게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 환율도 오르고 그리고 유가도 오를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은 물론 그 수입 물가 상승을 지속 이제 생각보다 더 생각보다 높게 올림으로 인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속도를 좀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물가라든지 경제 성장 전망 경로를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손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에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의 경제 전망 같은 경우를 보면은 23년에 지금 1.4%, 24년에 뭐 2.2에서 2.3 뭐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는 개연성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 실물 경제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수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유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물가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단 말이죠. 특히나 지금 근원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브렌트 같은 경우에 91불 넘어가 있고 이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그 원유 생산국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그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변동성이 컸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 다른 쪽으로 전파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물가를 더 자극한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코어 쪽으로 얼마나 전파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높았던 시기가 꽤 지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우리가 외부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 요소가 빨리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 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2년 넘게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코어 인플레이션 쪽에 미치는 영향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본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지금 그 인플레이션율의 그 둔화 속도가 점차 완만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부분이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에도 보이지만 9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3.7%로 뛰었는데 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내년 말께면 소비자 물가가 한 2%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얼마 전에 좀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전망, 그것도 지금 물가 상승률 속도가 둔화 속도가 좀 더디면 좀 힘들다 이렇게 본 겁니까? 이창용 총재는? 예, 그렇습니다. 주 교수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사실 물가라는 게 한 번 오르면 되게 떨어지기가 어렵고요. 예. 그게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속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물가가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물건을 어떤 생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이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 이것을 이제는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물가의 상승률이 시장 물가에 반영될 비율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다행히 뭐 근원 인플레이션율이 지난번과 같이 3.3%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는 했지만 지난 9월에 예, 네. 그래서 뭐 물가 헤드라인 물가가 올랐어도 근원 물가가 유지됐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3.3%는 목표 수준이 2%에선 먼 수준이고 이게 내려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 둔화된다면 2%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은 총재도 생각을 하고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도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2% 소비자 물가 예상했다가 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가는 길이 좀 험난하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꾼 거예요 혹시? 네, 뭐 말을 바꿨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뭐 상황이 바뀐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한전의 적자 문제죠. 유가가 중요한 이유가 그 부분이죠. 한전. 네. 네. 그 한전의 적자 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억지로 누른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적정 시장가격만큼 올리지 않으면서 한전의 적자를 떠안아서 물가 상승률을 조금 억지로 누른 측면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지난번에 그 요구 인상액의 4분의 1만큼만 인상을 허용해 주면서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정도만 하더라도 0.9% 포인트 정도의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한전에서 원하는 대로, 즉 한전이 BEP가 맞는 수준까지 그 요금을 인상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약 2% 포인트 가까운 물가 상승 압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적자를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기 요금을 제대로 다 올리면
우리 소비자 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뛴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 미국에서 뭐 9.4% 인플레이션 봤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눌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향후에 내년까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한 지금 정책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압력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한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 충분히 올릴 거냐 말 거냐는 정책적인 판단인데 이게 우리가 느끼는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지금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문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아직 뭐 정부도 결정 못하고 한전도 결정 못하고 좀 어중간한 상태. 상황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여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예. 한전의 전기요금은 나중에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물가와 우리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연준. 미 연준도 11월 1일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금리 결정 회의. 예. 뭐 우리처럼 좀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을 우세한데 혹시 뭐 올릴 가능성도 좀 제기되고 있습니까? 예. 뭐 연준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열어놓고 시장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는데요. 예. 근데 그게 확실하게 올리겠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경제 자료를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신중하게 한 다음에 열릴 가능성을 열어놓은 건데 11월 1일은 저는 아닐 것 같고요. 이번에는 안 올릴 거고. 11월 1일까지 뭐 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로 나올 내용도 없고 예. 다만 12월에 올릴 것이냐가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할 내용인데 예. 그때 FOMC 이후에 이제 달라진 상황이 국채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다. 중장기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전에 주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 중에서 지난 FOMC에서 사실 저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 상단이 얼마가 갈 것이냐가 아니라 내년에 하단이 얼마나 내려갈 것이냐에 사실상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한 번 더 금리를 올리는 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 혹시 낮출 때 얼마나 낮출 거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더 중요한 관심사다. 예, 사실은 그게 시장의 관심사였다라기보다는 그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하는 바가 있었고 사실 예. 모든 채권 시장은 올해는 당연히 오르고 내년에 내린다라는 데 베팅을 한 상황에서 내년에 내리는 정도에 대해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0.25에서 0.5 베이시스 포인트 적게 내릴 것이라는 그 결과를 그 프로젝션에서 내놓았고요. 적게 낮출 것이 낮추더라도 예, 감소폭이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적어짐에 따라서 그동안 그 파월 의장이 우리가 높은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높은 수준으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게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그 말이 그 숫자로 이제 정확하게 나타난 거죠. 우리가 5.6에서 5.1로 내년 말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5.6에서 4.6 수준으로밖에 안 내려갈 거고 이거는 시장이 생각한 것보다 금리 인하폭이 낮을 뿐만 아니라 그 내려가는 폭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의사 전달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동안 연준이 얘기할 때 뭐 내리겠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이라고 생각했던 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중장기 국채 금리에 반영이 되고 중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꼭 올리지 않더라도 사실은 그 단기 금리를 올리는 게 시장 금리를 올리는 게 목적인데 그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리는 속도를 낮출 것이고 내리는 정도를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만으로 중장기 금리를 올리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조금 늘 얘기하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여유가 생겼다라는 여유가 조금 더 증가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월에도 상황을 보고 올리는 거고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꼭 올린다라고 우리가 확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뭐 연준이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장금리가 지금 국채금리 기준으로 막 뜀박질하고 있기 때문에 뭐 효과를 내고 있는 거다. 긴축의 효과를 내고 있는 지금 시장금리가 급등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뭐 10년물 기준에서 4.9%대까지 올라와 있고요. 4.9%? 네, 2년물 기준으로는 지금 5.2%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이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안 올려도 시장금리가 미리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움직임으로써 충격을 주지 않더라도 시장에 원하는 효과를 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 부분이 이제 유가 원유 생산국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런 그 참여국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국채 금리가 이미 상당히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어조가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하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충분히 정도니까. 금리 올렸으니까 이제는 조금 기다려야 될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라는 질문이 나오겠지만 이 부분도 이 교수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죠. 생각보다 훨씬 더 길지도 몰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발표된 리테일 세일즈 같은 소매 판매 같은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3.8%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미국은 소매 판매가 이렇게 잘 여전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쓸 돈이 있다가 되는 거죠. 익세스 세이빙에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것이 나타난 결과가 뭐냐면 23년 3분기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에스티메이트를 하고 있는데 추정치들이 3에서 4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미국이 3 내지 4%. 네. 이야, 대단합니다. 뭐 GDP 나우캐스트나 뭐 이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 금융시장에서 나온 숫자들이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물 경기가 상당히 잘 받쳐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금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죠. 네,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이나 기준금리 안 올려도 시장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오래간다. 이거 은행 돈 빌린 사람들 골치가 아픕니다. 오늘 한국은행 총재도 가계대출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 기준금리 안 올려서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지금 야금야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차입자들의 부담이 어떻게 작용할지 한번 좀 토론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창용 총재의 이 가계부채 관련 얘기도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으면 부동산 연결된 것이 더 많아서 결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이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타겟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레버리지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생각이 금리가 다시 뭐 1%대로 막 예전처럼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서 이게 비용 분담이 금방 적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은 총재 경고라는 발언하신 두 가지네요. 하나는 통화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뭐 설령 자기 돈이 아니라면 빚내서 하는 사람들 함부로 집 사지 마라. 강력한 경고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됐지만 은행들은 뭐 여전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데 뭐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은행들이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예, 최근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국채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시장 금리 즉 조달 금리가 상승한다라는 거고요. 가장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 7에서 6% 상단은 그 7% 초반까지 기록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건 최고 수준이고 한 4.5에서 7% 정도의 범위를 보이고 있는데 기준금리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준이고요. 이게 이러한 수준이 방금 그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정도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용도가 제일 안 좋은 사람 기준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섰다. 7% 이자를 내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굉장히 걱정되는데 뭐 다 7% 이자를 지금 물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나 늘고 있어요? 네,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 기준으로 이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6월부터 지금 5조 원에서 6조 원 사이로 계속해서 꾸준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 자료가 9월에 발표됐고 이 자료가 지금 5.7조 원 증가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왜 일어나고 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정책 모기지. 두 번째가 일반 개별 주담대.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특례 보금자리론에 의해 가지고 정책 자금이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그다음에 민간 은행 쪽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대표로 하는 대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정책적으로 대출을 늘리도록 정부가 유도했다, 뭐 이런 거네요. 올해 초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 통일 보금자리론이 지금 목표액이 약 4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죠. 정확하게는 39.6조 원인데 이게 지금 35조 원 정도까지 신청액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90% 정도가 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많이 지금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거기에 더해서 민간 은행들이 이것과 비슷한 상품을 만들고 그게 이제 50년 만기 주담대가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이 민간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승수효과와 비슷한 형태로 자금이 공급돼서 지금 주담대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집값이 조금 회복되니까 또 영끌들이 집을 좀 살려고 하는 심리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대출도 늘어나는데 기준금리 도대체 은행 대출금리가 기준금리 그대로 있는데 조금 은행들이 너무 더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출 금리를 결정하길래 이렇게 최고 금리가 7%까지 올라가죠? 일단 은행의 금리는 뭐 코픽스라든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 조달 금리에 의존을 하는데요. 예. 사실 그 조달 금리는 전반적인 채권 발행이 될 때 예를 들면 은행채가 주요 뭐 예금과 은행채가 있을 텐데 은행채의 금리가 오르면 사실 은행채는 채권 금리 국채 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되면은 같이 올라가고요. 그렇죠. 최근에 봤듯이 중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조달 금리가 이제 꾸준히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게 왜 올랐냐와 관련해서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대출이 늘었고 사실 이게 정책 금융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금융 안정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그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출이 늘어났는데 결국은 어찌됐든 대출이 늘어난 건 맞고요. 예. 이 대출 수요를 늘어나기 위한 자본 조달 과정에서 이자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데 그게 시장금리 따라서 올라가니까 거기에다가 뭐 가산금리를 좀 더하잖아요. 은행 이익을 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가산금리를 좀 너무 올리거나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가산금리를 많이 올린다라는 모습은 사실 그렇게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제가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만 더 첨언을 해보자면 실제적으로 코픽스 같은 경우에 지금 3.8%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혼합형에다가 얘기를 할 때 은행채 5년물 금리를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에도 11월 초에 지금 4.8%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왜 올라갔나,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3분기 들어서 지금 예금에서 예금 이자가 올라가는 모습들, 예. 그다음에 은행채가 발행 증가되는 모습들, 그다음에 한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의치 않으니까 전단체 쪽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채권에서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채권의 금리는 올라갈 수 금리를 올려줘야만 이렇게 팔릴 테니까 그런 구조가 올라가는군요.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희가 작년 4분기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금리가 올라갔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그것과 유사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작년 4분기 때 정말 대출금리 큰 폭으로 오르다가 올 들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지만 지금 상황은 작년 4분기와 유사하게 지금 대출금리가 뛰고 있는데. 이 가산금리가 올라가면 전부 모든 차입자가 똑같이 부담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혹시 이 취약계층, 뭐 신용도가 높다거나 뭐 대출 감당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만 더 차별적으로 부담이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올라가는 시기에는 가산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거는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연체율도 올라갈 거고요.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 부도율이 올라가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올라가니까 이런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가산금리가 좀 더 올라가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 담보에 대한 리스크도 조금 더 반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질문하신 바와 같이 그럼 이게 신용도가 높은 사람한테 더 높아질 것이냐와 관련해서는 사실 아무래도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연체를 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가산금리가 조금 더 높게 적용될 확률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금리는 신용도에도 의존을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채무 상환 능력이라든가 지금까지 부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와 같은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신용도가 낮다라고 해서 가산금리가 높다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과연 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이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래서 높은 가산금리를 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부채를 줄일 능력이 안 될 사람들이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부채를 안고 가고 그로 인한 이자 부담이 계속 될 것이라는 점이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제일 먼저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자 수익 예전보다 훨씬 더 은행들 배가 더 부르고 있습니까? 혹시? 조금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들 이자 순수익 기준으로 보면 작년 4분기에 한 15.4조 원 정도가 나왔고요. 작년 4분기 이자 수익이 15조 순수익이 15.4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분기, 2분기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14.7조 원대. 그러니까 고점을 찍은 다음에 약간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막 급격하게 이자 보통 우리가 NIM이라고 하죠. 순이자 마진 같은 게 그렇게 급격하게 올라간다라든가 그런 거는 아닌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숫자가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YOY로 봤을 때는 이게 퍼센티지가 커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좀 그런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자체 상황에서 그 대출 금리만 올라가고 그러니까 은행들의 순수익이 그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네, 이것은 그럴 것 정확한 같아요, 표현은 자꾸. 아닙니다. 아, 그런 건 제가 좀 잘못 알고 지금 물어본 거네요. 은행들 이자만 은행들만 이자 너무 많이 드리는 게 아닌가. 은행 몇 개 되지도 않은데 이자 수익을 누리고 직원들 월급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닌가. 자꾸 그런 지적이 있는데 우리 이 교수님은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자 수익이 왜 오르냐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이 장사가 잘 된 건데 그 장사가 잘 된 것과 관련해서 경제가 어려운데 은행만 장사 잘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실 경제가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올려서 그 돈을 빌리는 비용을 높였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수량이 늘어났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덜 사야지 맞는데 지금 이자 수익이 올라간 측면에는 이자가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이자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그 대출이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 대출이 늘어났다. 예, 그러니까 대출은 사실 우리가 가계 부채를 걱정할 때 무슨 폭탄처럼 문제가 될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부채이면서도 금융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고 하는 총재도 부동산이 가계 부채의 중요한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뭐 부동산이 정말 가격을 회복했고 앞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일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회복한 거는 맞고 이것이 사람들이 기대를 바꾸면서 부동산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수요를 증가시켰고요. 그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가산금리 말씀하셨는데 가산금리를 이게 낮출 유인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높게 유지할 유인이 있는 것이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가계부채 총량을 조정을 하니까 이게 가계부채를 막 자기네들이 크게 늘릴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고객을 모집하려고 뭐 가격을 낮출 유인도 없고. 은행 간의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은행 몇 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럼 반면에 소비자들은 지금 대출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요. 이런 측면에는 사실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계부채 늘어난 측면을 말씀하시면 아까 6조 정도 요새 한 매달 6조 정도 늘어나는데 이게 전체 주담배 한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12달 똑같은 속도로 늘어나면 1년에 10% 이상 늘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예. 증가 속도가 이렇게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그 정도 계속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기대가 좀 바뀌고 주택을 소유하는데 그거를 이제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게 은행의 이자 수익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대출이 그 정도까지 늘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창용 하는 총재가 통화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목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지금 회복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거나 새로 짜야 된다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취지인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건? 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번에 경기가 둔화되고 네. 있는 과정에서 보통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부동산이 안 좋아지고 부동산 PF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를 낮추자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다라고 이창용 총재가 지적을 한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아까 예.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이자율이라는 가격도 오르고 있고 대출량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죠. 보통 우리가 경제학에서 그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격이 오르면 아무래도 그 균형되는 포인트의 물량은 작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자율이 오르면 대출이 줄어야 되는데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왜 안 됐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아까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책적인 이슈가 있었고 통화 당국에서는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긴축은 해야 되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오히려 대출도 올라가는 전혀 그냥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 그런 걱정 때문에 만약에 은행 대출을 조금 은행들이 좀 줄이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좀 이자가 더 높은 곳으로 오히려 쫓겨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자칫하면 사실은 가상금리보다도 그 저신용자의 문제가 대출이 늘어날 때는 사실 우리나라 대출에서 대출이 늘어날 때마다 관측되는 현상인데 그 대출의 질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신용 그 대출받는 사람들이 신용도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 대출을 늘릴 때 대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은행과 기관들이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출을 늘리는 것에 상대적으로 신중을 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신중한 결과 저신용자하고 저소득자는 대출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로 인해서 제2금융권이나 고금리 상품을 내몰리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오늘 금리 동결 배경과 전망 영향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현수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